매주 목요일마다 발표되는 실업수당 청구 건수의 지표가 연준이 어떤 정책 결정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 경제 지표 중에 하나거든요. 자, 지금 미국의 현실은 일자리는 넘쳐나는데 일할 사람들은 없다. 이 딜레마를 지금 풀어야 되는데요. 자, 오늘 이 영상은 좀 함께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될 이슈 인것 같아서 제가 여러분께 소개하고자 합니다. 자, 먼저 한번 MBC가 전하는 요 뉴스를 듣고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각종 상점과 은행, 금융회사 등이 밀집해 있는 뉴욕 맨해튼 중심가. 배달직 구함, 신규직 구함, 모든 자리에 사람 구함. 어딜 가나 채용 공고를 쉽게 볼수 있습니다. 급사 직원 구하기 경쟁을 방불케 하는 상황. 보다 과감한 제안도 눈에 띕니다. 신규직으로 입사하면 보너스를 1,500달러, 우리 돈 180만 원까지 준다는 겁니다. 이 같은 채용 보너스는 이미 대세입니다. 얼마까지 줄수 있냐고 묻자 구체적인 액수도 말해줍니다. When you're hired, there's a $1,000 bonus. After you're hired, after you complete the 3 weeks training, I believe you get it after the second month. 기자에게도 지원을 권합니다. If you're interested, you should apply. A lot of our higher volume locations are also higher. 시급 17.84달러, 우리 돈 22,000원에 일할 사람을 찾는다는 광고입니다. 지금 뉴욕의 최저임금이 시간당 15달러인데요. 구인난이 워낙 심각하다 보니 이처럼 대다수의 업체들이 최저시급보다 높은 임금을 내걸고는 있지만 요즘 직원 구하기가 하늘의 별따기라고 합니다. 뉴욕 바로 옆 뉴저지주의 한 주유소. 주유기 6대가 있지만 몰려드는 차량을 감당하는 건 직원 한 명뿐입니다. At the same time, you're dealing with four or more than four or five cars. Yeah, sometimes ten car. Yeah. 뉴저지는 미국에서 유일하게 이른바 셀프 주유를 금지하고 있는 곳입니다. 줄을 서 있는 차량을 두고도 기름을 넣어줄 직원을 구하지 못하는 사장은 속이 탑니다. If my employee doesn't show up, who's gonna work outside? By the time I call the other guy, I have to lock off the pumps to get the other guy come in and relieve. 일이 철저히 분업화된 세탁소는 한 명이라도 빠지면 운영을 할수 없습니다. 직원 모시기 경쟁이 이렇게 치열했던 적은 없었습니다. 구인 광고를 내거나 어디다가 올려도 지인들에게 얘기를 해도 오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항상 노심초사하죠. 하루하루 굉장히 걱정스럽게 혹시 내일 그 제가 안 나오면 어떡하나. 항상 그런 조마조마함이 있어요. 이렇게 일할 사람을 찾기 어렵게 된건 코로나 이후 미국 사회가 맞닥뜨린 변화이기도 합니다. 일과 삶에 대한 인식이 달라지면서 일터로 돌아오는 사람들이 줄었고, 이게 한 원인이 된 구인난은 임금 인상을 이끌어내고 지금의 인플레이션을 더 고착화, 장기화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워싱턴 왕종명 특파원입니다. 항구엔 컨테이너가 산처럼 쌓여 있고 바다에 늘어선 배들은 빈자리가 나오길 하염없이 기다립니다. 코로나가 잠잠해지면서 항구는 다시 열렸지만 컨테이너를 집어올릴 크레인 기사도 실어나를 트럭 운전사도 일터로 돌아오지 않은 탓입니다. We had 25% of all cargo on our docks sitting here for 13 days or longer. We're short 30,000 truckers right now across the country. 물류회사라면 어디든 사정이 같습니다. 회사 마당엔 트럭이 놀고 있습니다. 채용 담당자는 대뜸 정부가 코로나 동안 지급한 실업수당 탓을 합니다. Unemployment benefits affect our business dramatically because they just prefer to, stay at home, didn't want to work as hard as they were before. 코로나19 2년, 미국 내 사망자가 100만 명에 이를 정도로 세계 최강국도 휘청거렸습니다. 그 충격인지 실업수당을 받으면서 강제 휴직을 하는 동안 삶과 일의 가치를 두고 생각도 바뀌었습니다. 꼭 고된 노동을 할 필요가 없다고 느끼면서 젊은이들은 편한 일을 찾게 되고 사망 위험이 높은 고령층은 아예 자발적 조기 은퇴를 선택하기도 합니다. 노동 기피 현상은 블루컬러 육체 노동이나 고객의 비위를 맞춰야 하는 서비스 직종에서 심하지만 평생 직장이 보장된
안정적인 직종도 마찬가지입니다. 움직일 수 있을 때 이제 여러 나라 내가 가보고 싶었던 곳, 참 인생 사는 데에서 나한테 어떤 그 보람 있는 게 아닌가, 만족도를 높일 수 있지 않을까. What is gonna make you happy? And how are you going to spend all that free time now that you're not working 40 hours a week anymore? 지난 3월 기준 미국 기업의 구인 건수는 1,155만 건. 그런데 이 와중에 직장을 그만둔 사람이 454만 명으로 둘 다 모두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코로나로 닫은 가게가 이제 다시 문을 열고 직원을 찾고 있는데 일하겠다는 사람은 오히려 줄고 있다 보니 임금을 더 주고서라도 채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Wages went up a lot. Even I'd say about 30%. 30%? Yes. Before pandemic and after pandemic, yes. 임금이 급격하게 오르는 이른바 웨이지플레이션이 다시 상품가에 반영되면서 결국 물가를 추가로 상승시키는 요인이 됩니다. You know, companies having to raise wages to hire workers and then pass that along to higher, you know, selling prices. 워싱턴에서 MBC 뉴스 왕종명입니다. 자, 앞서 보신 것처럼 코로나 극복을 위한 자, 이 문제는 지금 뭐 한국도 예외는 아니죠. 자, 웨이지플레이션. 자, 웨이지플레이션. 자, 오늘 지금 이 뉴스에서도 언급을 했지만 코로나 시기를 거치면서 사람들의 생각들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완전히 바뀌었죠. 지금 우리가 보통 듣기에는 이해가 안 되는 굉장히 빅테크 기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뭐 주 3일을 회사에서 나와서 일하라 그랬다고 그 좋은 회사를 사표를 쓰는 일들이 지금 미국에서도 계속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임금을 계속 사람을 구하기 힘드니까 그 사람의 임금을 올려줘야 되고 일을 하는 사람 올려주는 그 임금을 또 맞추기 위해서 기업 입장에서는 물건값을 올려야 되고 그것이 또 다시금 인플레이션으로 연결이 되는 악순환의 고리들이 지금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 코로나 시기를 거치면서 지금 영상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조기 은퇴자가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코로나 시기를 거치면서 한 4, 5년 더 일을 하고 은퇴해야겠다 생각했던 사람들이 그 4, 5년을 그냥 당겨서 아휴 그냥 은퇴하려한다. 근데 그 빈 공간을 그 다음 이제 세대에서 채워지지 못하고 거기다가 젊은 일을 해야 되는 젊은 세대들이 일을 하지 않고 뭐 집에서 주식하고 뭐 유튜브 하고 뭐 코로나 뭐죠 코인 하고 근데 이제 이거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게 실업 수당이었죠. 그래서 정부가 실업 수당을 작년 가을에 끊어버렸지 않습니까? 냉정하게 끊어버렸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사람이랑 그렇습니다. 한번 스포일되게 되면 그것을 다시 되돌리는 게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죠. 특별히 이 미국 이 사회의 모습조차가. 저도 오늘 알았네요. 뉴저지는 셀프 주유가 안 되는 지역이라는 거를 지금 알았는데 캘리포니아는 다 셀프 주유를 하니까 대부분. 고급진 주유소 빼고요. 지금 우리 미주널 가족분들, 전 미국에 흩어져 있는 미주널 가족분들을 통해서 듣는 이야기도 사람 구하기가 정말 힘들어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전에는 이제 서바이벌, 무조건 살아남아야 되는 생존의 목표로 버텼는데 이제는 살아남은 업종들이 그 업종이 뭐 어떤 업종이냐, 업종 불문하고요. 사람들을 다 이제는 살아남은 업종들이 살아남는 쉽게 말해서 대박이 나는 그런 문턱이 있는데 문제는 직원을 구하지 못해서 또 다른 문제에 지금 봉착하는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인 혼자서 사장 혼자서 할 수 있는 거에는 한계가 있죠. 특별히 뭐 세탁소라든지 뭐 태권도장이라든지 뭐 사람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 업종. 근데 제가 처음 미국에 왔을 때도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이 상점의 직원들이 참 불친절하다. 이제 반대로 여기 살다 보니까요, 가끔 이제 한국 쪽에 뭐 나가거나 한국에 나가서 경험하거나 뭐 한국의 서비스업, 특별히 이제 은행 쪽이죠. 경험을 하다 보면 너무 심할 정도로 한국의 서비스업 쪽에 계신 분들이 진짜 손님을 왕이 아니라 정말 거의 부처님 하나님처럼 모시는구나. 상대적인 거긴 하거든요.
근데 지금은 더더욱 이 서비스업 중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사람을 상대하면서 받는 스트레스를 원치 않는 거죠. 서비스업에 일하는 사람들이 이를 더 그만두게 되고요. 아까 트럭커 나오죠. 여러분 미국의 트럭커가 연봉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엄청 비쌉니다. 20년 전만 제가 미국에 처음 왔던 20년 전만 하더라도 제가 진짜 심각하게 고민했던 직업 중에 하나가 트럭커였거든요. 그때 연봉을 8만 불 정도 준다 그랬었거든요. 초봉 트럭커로서. 뭐 안 하길 참 잘했죠. 근데 지금 평균 30% 이상의 임금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블루컬러 쪽에 힘든 일을 안 하려고 그러고 그 다음에 스트레스 받는 일을 안 하려고 그러고 그 다음에 정말 이 고급 인력들은 회사 나와서 일을 안 하려고 그러고 이게 지금 미국의 또 다른 웨이지플레이션으로 다가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경제 지표로 잡아내는 수치와 현장에서 느끼는 이 수치상에서는 일종의 좀 갭이 있거든요. 하지만 상당 부분 또 일치하는 이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잊고 있었던 이 웨이지플레이션이라고 하는 것 이번 영상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계속 고민해봐야 되고요. 결국은 기업들조차도 직원들의 수로 인해서 움직여야 되는 기업들이라고 한다면 종목들이라고 한다면 그 직원들의 임금을 제대로 물가 판매하는 어떤 상품 판매하는 물건값에 반영하는 데 실패한다면 지금 지난 실적 발표 때 뭐 JP모건 체이스와 수많은 은행주들이 실적 발표 후에 폭락했던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이런 인력난의 문제였거든요. 그리고 엄청난 웨이지플레이션. 요 부분 여러분들 꼼꼼하게 체크하시면서 투자에 임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제가 이번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고맙습니다.